전기 오토바이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하지만 이동거리와 주행시간이 짧아 이용률을 높이기까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. 산업부가 이런 전기 오토바이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증 사업에 나섰습니다.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 오토바이 충전 시간은 평균 약 3시간으로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7에서 80km 수준입니다. 오토바이 수요가 높은 배달업의 경우 하루 평균 120km 이상 운행으로 2회에서 3회 충전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충전소 찾기와 긴 충전 시간은 이용의 한계가 따릅니다. 이와 달리 교체형 배터리의 경우 충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. 프랜차이즈 업체 배달 라이더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서 배터리를 꺼냅니다.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해 오토바이에 장착 후 다시 이동합니다. 교체에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, 기존 충전 시간과 큰 차이로 대비됩니다. 스테이션이 저희 매장에 있으니까 편리하죠, 가는 게. 그리고 예전에도 이전에도 전기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가는 거나 충전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. 일단 옛날에는 막 이거 빼서 다시 뭐 충전기 꽂고 이랬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뽑아서 바로 충전하고 이렇게 되게 간편해진 것 같아요. 더.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오토바이 산업을 활성화하고 충전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4월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실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. 실증 사업은 서울 맥도날드 매장 두 곳과 경주 황리단길에 있는 관광 렌트카 업체 카빈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습니다. 실증 참여 업체 관계자는 전기 오토바이와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도 모두 높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게 매장에서의 그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봤을 때는 기존의 배터리보다 교체가 매우 편리하다. 그리고 배터리 충전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충전 잔량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돼서 운행에 배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의 기술 개발과 표준화 작업에 집중하고 2024년까지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플랫폼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 26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요. 이 사업 추진을 통해서 모빌리티 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전기 이륜차 산업 활성화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. 이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기 이륜차 수요가 많은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.